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인단에서 지난 각하 결정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재심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누리는 일도 아닙니다.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는 내부 고발을 한 후 15년이 넘게 전산선거의 문제점을 알리고 소송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은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기표방송이 나간 것을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입증하였고 그 자료는 선거소송에 다 넣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새누리 유사사무소 설치, NLL 대선 개입 등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정부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그런데 4년 4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은 조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180일 이내에 판단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 임기가 끝나고 모두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기가 끝나고 모두 각하 처리를 시킨다면 우리 주권은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18대 대선을 규명하지 않고 덮고서 19대 대선을 치르는 이런 뒤엉킨 절차를 만들어서 국정농단 이전에 51.6%가 쭉 이어진 있을 수 없는 전산 데이터로 부정 당선이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하는 게 더 큰 일임에도 대법원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19대 대선도 이렇게 18대 재선거가 아니고 19대 대선을 만들며 위법한 절차를 또 만든 것 또한 대법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선거개혁 투표선수대표 제도를 완성시킴으로써 야 모두 중국 안에 전산선거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싸움을 종식하십시오. 네, 오늘 급하게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감사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영수 대표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려운 금요일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18대 대선은 명백한 정치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쟁점상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법원에서 선고 또는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3가지는 굉장히 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행위, 그리고 국회에서 NLL을 이용한 거의 사실 6% 선거에 활용한 죄 등 해가지고 그 확정 또는 선고된 것으로 충분히 선거 무효 사유가 되어서 인용해서 이 나라 선거 질서와 민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마치 박근혜가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듯이 하면서 헌재의 탄핵 쿠데타에 맞춰서 같이 한 달 20일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 각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진실이 퍼져나간다면 새로운 적치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것이며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사건보다 먼저 자기가 18대 대선의 패자이기 때문에 18대 대선을 이제 규명하고 밝히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다시 채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듣고 모든 정치를 해가면서 여론을 유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와 같은 그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더 극강하면서 떨어지지 않겠나는 애착을 하면서 이만 오늘 기자회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 내부고발자 하시고 15년이 넘게 싸우시는 대표님들 중에 한 분의 김필원 대표님, 국정원 내부고발자고 18대 대선이 아시다시피 선관위와 국정원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관위와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분들이 15년 동안 여기에 또 싸우시고 계십니다. 김필원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하시다 보면 가까운 신뢰 좋은 결과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러스 법률적 차원에서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총괄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하고 박근혜 탄핵에서 파면되는 탄핵 심판 사건하고 엄격히 따지면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 완벽하게 부정선거,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법관들 자신이 판결한 판례에 의해서 재판을 볼 필요도 없이 선거 무효라고 50조 18 투표 용지에는 1년 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재표기를 하면서 투표용지와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인쇄할 때 투표용지 꼬타리에 삼각형에서 절지선에 1년 번호가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말하면 투표용지, 투표하는 선거인이 받는 투표용지에는 그 절지선 뜬 용지에서 1년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150조를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상의 위반이면 선거무효 사유로 삼는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부치보조에 개표를 하면서 할 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한 그 규칙,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법을 제정 발표할 때 당신네들이 대통령선거나 국정선거나 지방선거할 때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려면 전산조직에 관한 법을 만피직을 만들어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무조건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94년 5월 28일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어떻게 되었냐면 개표를 함에 있어서 개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정했습니다. 이 전산조직을 이용할 때 이 제정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공직선거관리규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전자개표를 사용할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부치보조 위반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2002년도에는 기계장치 또는 전자개표를 이용할때 이렇게 거짓말로 또 만들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무조건 대통령 선거 때
전자기를 사용한 이유로 선거 무효라는 이것한 걸 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요. 그래서 우리 18대 대전 선거 무효 소송에서 현재 대부분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자기 동료 김영환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데 부정선거가 됐다면 난리 나겠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헌법 103조에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법위에서 법은 완전히 예? 자기들 노력에 까니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네들 필요해서 귀신죄 걸린 사람은 죽이려면 서고 아슬라면 발려면 마음대로 하래 마음대로 법을 하는 완전히 범죄 집단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까지 무수히 많은 재판하고 무수히 많은 소송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양성대 대법원장이 특검선거 숙도로서 완전히 이 나라 헌법기술을 파괴한 범법자입니다. 완전히 전명했어요. 그리고 껌주기 따지면 정치권하고 지금 짝짝꿍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칩시다. 다른 당에 7천 가서 정치 노력을 선거 노력하고 나서 수고했다면서 500억씩 통과 정부로 정부식 보도가 됐습니다. 힘없고 유명한 사람은 대통령 문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네끼리는 실컷도 하고 다 실컷 살아서 숨겼다가 돌아오면서 돌려받았어요. 정치권이 적들이 다 해쳐먹고 나를 돈 가지고 국정 선거하고 나를 돈 가지고 나눠먹고 국민한테 속고 있는 거 지금 문재인이가 뭐 일자리 뭐 안 돼 통화대 게시판 만들고 하는데 아 게시판 만든다고 해서 실업자가 줄을 보면 온전해서 실업자 다 보여왔다면 누가 실업자 국회 안 하고 누가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기업들이 문재인 눈치 보는 하고 기업 제대로 못 사들여서 저들로 자각적으로 700억 돈이 벌어져야 일자리 다 생기는 거지 지혜롭지 못하게 적당히 방식으로 인지 모래하라 문재인의 노란 날이 진짜 얼마까지 노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성립 아닙니다. 18대 대통령이 무언데 18대 대선 재선거지 어떻게 19대 대통령 선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학기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못하실 이 시청자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어요. 전산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19대 대선에서는 그의 결론도 없이 여기 플랜카드에 보면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결론도 없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 가능한 전산선거의 문제를 앞으로도 보아야 하는가? 특파소 스캐프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선거개혁까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을 위법하면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네, 한영수, 김필원 두 분 대표님의 말씀이 참 어렵고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할 부분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 잘못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를 좀 돕는 설명을 드렸고요. 옆에 송태경 박사님 저희가 특파원 소개표 여기 있죠?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공직선거법 절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룹 선거 보호구단
대통령 직후에 대통령 선거도 선거무효하고 자살을 직후에 대통령 선거도 선거무효하고 그 전화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국민이 정상적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국가 기능이 상실되고 적폐특단으로 전락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이 뒷받침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이 정비되고 적폐특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그 진실들이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로 밝혀지게 돼 있고 박정희가 국정원과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간첩을 한 30여 건 만들어냈는데 오늘날에 와서 전부 다 그 간첩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주머니 속에 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집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특별법을 상실하게 되면 헌법 1조 주인에서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법원 앞에 지금 저기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살아가야 되고 손자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아치 조폭특단에서 자녀들과 손자들과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이거는 남성태를 위하고 대법관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5천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고 우리 후생들이 정말로 영원히 조국에서 살아가는 권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고 진실규명을 해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마지막 결론은 투표소에서 승인표 입법을 해서 다시는 폭력배들에 의해서 헛돈이 흐린다거나 국민 주권이 말살되고 강탈당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버벅대니까요. 조금 끼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옆에 제가 계속 2시간 전부터 오셨던 것 같은데, 예, 멀리서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김에, 예, 주권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널널해요. 예,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온라인으로 소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번에 저 중앙 선관위까지 왔다가 간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배운 것도 없고 참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험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애들 엄마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역사적인 발전을 보면 모든 인간의 똑같은 존엄성과 자율과 사적 자유권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시민권, 인권 개념이 맨 처음에는 정치적 권리, 정치적 시민권, 그 다음에 그거 전에 공민권, civil right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시민권, 그 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권. 그런데 이 기본이 되는 게 지금 공민권도 지금 보장 안 되고 언론 뭐 많이 그렇지만은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주인인 모든 국민이 그 좋은 나라를 잘 국민 뜻대로 이끌어 나가서 잘 하거라 하고 국민이 정확하게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 원천적으로 이것이 부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
21세기에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암흑의 세상이고 조폭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광정돼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우더라도. 지금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가 그 뇌물범 가지고서 탄핵이 된 것 같은데 뇌물범 가지고서 탄핵되는 건 문제가 아니오. 지금 18대 대선 우리가 그 저 2012년 12월 19일 날 3천만 명이 넘게 투표하러 가기 하루 전날에 12월 18일 날에 오후 1시 11분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서버에 50.6%가 입력돼 있었고 그 이튿날에 3천만 명이 투표하러 간 점은 들러리야. 이렇게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는데 지금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이 막중한 이런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자는 거지. 뇌물 먹은 거 가지고서 그냥 탄핵이 된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걸 그냥 두고 가면 이게 나라가? 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예. 저희가 18대 대선이 분명하게 끝나지도 않고 19대로 넘어가서 절차가 엉망진창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19대 대선에서 더민주에서 투표권이 박탈되는 경선 부정까지 일어나서 경선 부정팀을 소송을 하고 계시는 유니킴님의 발언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그 홍보 담당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된 유니킴입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대법원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통령은 우리의 머슴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가장 우리를 위해서 잘 일해줄 머슴의 대장 즉 마름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18대 대선을 박근혜 피의자가 더 이상 이미 탄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면은 우리가 경선 부정 소송을 다시 하고 그리고 19대 대선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8대 대선 무효를 항의를 하고 19대를 다시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면은 부정선거로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모성을 뽑았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들 눈치를 보고 우리들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조작된 데이터로 ARS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대통령을 뽑아줬으면은 미국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전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10년간 36조 원의 무기를 사는 거고요. 만약에 대기업 삼성이 재벌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면은 걔는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수십억을 굴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을 자기들 편하게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조 탄압하고 뭐 급여 뭐 체하로 묶고 이런 일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소송하는 것보다도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18대도 부정을 하고 19대도 부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부정을 하는 겁니다. 18대 무효소송은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므로 실효성 없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잘못 착각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승태 캐비넷 안에 우리 선거 무효소송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셔서 민원실 가면 민원실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소송인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랬더니 위에 양승태 캐비넷 안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뭐 준이 많이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받기는 그날 저는 좀 기다려서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 여기 대법원 행정 직원들이죠. 그 행정 직원들도 참 어이없어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곰곰이 양승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대법원장이 그 선거 무효소송의 서류를 자기 캐비넷에 왜 넣었을까? 결국은 선거소송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18대 대선이 지금 끝났다. 그리고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8대 대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19대 대선이 이렇게 뒤엉켜서 법률상으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을 모르는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보시고 얘기를 했을 때 이 19대 대통령이 당선된 거랑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안고 법적으로 잘 풀어서 다시는 여쪽에서 만약에 박근혜 이 친박이나 이런 쪽에서 이번에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두 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바깥치기 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 이렇게 반대쪽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만약에 총선이나 대선에 이 거의 뭐 진보라 진영에서 만약에 패해서 지금 야쪽에 있는 쪽이 여당이 됐을 때는 또 반대쪽에서 문자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똑바로 돼야지만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불필요한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고요. 그것의 제일 책임자는 여러분 대법원입니다. 여기 들어보시는 대법원. 양승태 지금 자리에서 보전 잘하고 잘 먹고 있는데요. 이 사법 피해자분도 엄청 많고 공익을 위한 선거조차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근본은 선거 분립,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말 이 선거 분립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발언이 일단 다 끝난 것 같고요. 최상년 사무처장님이 무분류 분석을 많이 해서 더플랜에서 1.5K값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1.0이든 1.5K값이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특별부당 무분류표가 똑같이 1.5K값이 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밤새워서 분석을 하셨던 우리 최성년 사무처장님 끝까지 지금도 좀 피곤해 많이 하는데 힘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성명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저도 발언 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이 각하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잘못 해석한 거에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사범에 처리시한 그 규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또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해야 한다라는 이 문맥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니 명백합니다. 이 강행 규정을 대법원이 위반함으로써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첩을 조작하고 내란을 조작하고 또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또 야당을 해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27일 대법원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을 4년 4개월 만에 각하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각하의 이유는 대통령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랍니다. 4년 4개월 동안 대법원이 심리조차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권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권자로서 부정선거의 규명을 위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규정을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끈다고 하면 법은 왜 있어야 하며 주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나서서 이런다면 누가 법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부정선거는 하나이다. 부정선거는 하나이다. 표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절차 위법을 한다면 선거 및 당선 무효로 부정선거로 규정되어진다. 18대 대선 선거에서는 51.6%라는 데이터가 일정하게 이어졌으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는 소프트웨어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기계라고 하고 보조 사용하면서 개표 상황표까지 출력하여 그것을 심사 집계부 라인에서 점검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규정도 없는 심사 개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 원칙조차 무너뜨렸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사용 선거제도에 대한 것을 막았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 1월 17일 새누리당 박성여 의원이 공직선거법 178조 제2항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사용으로 개정하였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법을 만들어 덮어주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편리성과 투표율을 올린다면서 사전투표를 하고 며칠째 감시도 힘들고 문제점을 제시해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장소, 철도역, 항공역 등에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선거는 공정성과 안전을 위해서 선거법대로 해야 함에도 공익보다 편리성과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국회와 선관위는 국민을 호도한다. 제18대 대선의 개표 조작은 중앙선관위 공문서 개표 상황표 투표록 1분당 데이터를 교차 비교하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공표 전 개표 방송, 투표력이 투표 장소에 있는 시간의 개표 방송으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선거 무효 사안이다. 이런 사실을 선관위의 오류나 실수로 덮어버리고 대법원은 대통령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부정 시비를 가리지 않고 덮는다. 앞으로 부정선거는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고 여야 보수 진보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몸살을 겪게 된다. 이에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며 대법원은 성의 있게 부정선거 심의를 판명하여 다음 선거에도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정 개입하고 선관위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대법원이 사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재판을 방기해버린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2017년 5월 26일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외 6,644명의 소송인단 1동.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송에서 제가 아까 더 플랜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권혜명 감독님이 4년 4개월이 되도록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만든 다큐가 멘붕의 시대, 그게 더 좋다고 글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더 플랜은 이제 그 팩트를 보여준 거지만 멘붕의 시대는 정말 어렵게 이 문제점을 꾸준히 함으로써 기록을 한 다큐라서 저는 이게 기록일이 남을 이 증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술자 팀이라는 최하동하 감독님이 지금 부정선거에 관한 선관위의 개표 조작, 전산 조작에 관한 이 다큐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 다음 카페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대표 대문에 보면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이나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선거의 모든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선거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청구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에만 판단하라, 돌려줘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똑바로 판단하라! 대법원은 국민들의 주권을 무너뜨렸다. 주권을 돌려줘라! 대법원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 법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마치고 안에 들어가서 무너뜨려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좀 찍을게요. 잠시만요. 공무원들은 얼굴 나오지 않게 사진 찍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끌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대법원에 오늘 재심 청구 하러 들어갑니다. 기자회견 하고요. 18대 대선이 규명이 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18대 대선 박근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규명을 안 해줌으로써 18대 대선이 재선거가 아니고 19대 대선이다라고 이렇게 절차가 엉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한테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규명이 되어야 할 일이에요. 핸드폰은 들고 가시면 되고요. 핸드폰 지갑 같은 건 들고 가시면 되고요. 촬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아, 내 가방, 내 가방. 내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그러면 아예 가방을 맡겨 드릴게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거 카메라도 촬영 안 돼서 여기 놔두고 가시겠어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내부에 대한 허가사항이. 꺼주시고. 놓고 가세요, 여기다. 갔다 와서 맡겨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민원실이고요. 여기서 접수할 겁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